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요일 날 다시 다이빙 여행을 가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 오늘 또 동해안에는 냉수대가 들어오고, 또 창밖에는 비가 투덕투덕 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괜찮겠죠. 저희들이 다이빙을 할 때, 유선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하면 streamlin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유선형이라는 말을 물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잠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빙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트림라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다이빙에서 유선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따져보고요. 왜 우리가 수중에서 유선형을 유지해야 하는가. 그 다음 이 유선형이라는 것이 어떤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유영을 하면서 어떤 취하는 자세 유선형도 있고, 그 다음 다이빙할 때 어쩌면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장비를 우리 몸에 잘 부착함으로써 이 유선형을 유지하는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유선형, 즉 선이 흘러가는 형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말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평 자세를 잘 취해서 흘러가기 좋게 하는 거죠. 영어로도 이 line stream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자세 이외에도 사실은 내가 선처럼, 흘러가는 선처럼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을 저희들 몸에 잘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까지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이빙 할 때 네가 유선형이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내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좌우 상하에 차지하는 공간이 가장 작을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다이버는 내가 물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작을수록, 내 전체 덩치가 작을수록 다이빙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서양 애들은 small profile 이라고 합니다. 수중에서 내 전체의 어떤 모양새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유선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자세를, 트림 자세를 잘 유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호스, 뭐 장비,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몸에 잘 붙임으로써 장비의 유선형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이 그림에서 뭐 제가 꼭 그 여러분들이 이 롱호스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롱호스를 교육받을 때 하고 좀 썼다가 이게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저는 이 다시 짧은 호스로 바꿔서 다이빙을 주로 했습니다. 뭐 최근에 또 어떤 이유로 다시 롱호스를 써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롱호스를 쓰면 쓸 때 그 호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것은 전혀 롱호스를 쓰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이 옆에 지금 그 예쁜 여자 다이버가 아주 예쁜 자세로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화살표 해놓은 이 부분 보면
인플레이터 그 뭉치가 밑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여성 다이버가 유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터의 우리가 이것을 잡아라라고 하는 난뭐 국적도 모르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걸 자주 듣습니다. 그이 인플레이터 호스도 가급적이면 내 몸에 붙여서 내가 수중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두 그림에서 사실 스트림라이닝이 되어 있지 않다와 되어 있다고 하는 두 그림의 이래 보면 틀린 부분 찾기 그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not streamlined라는 부분을 보면 이 인플레이트 호스가 남아가지고 뒤에 쭉 쳐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몸에 이 잔압계 같은 것도 아래쪽에 쳐져 있습니다. 근데 스트림라이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메인 호흡기 2단계의 라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몸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이빙할 때 유선형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 유선형의 장점이 뭐냐? 첫째는 저항이 적습니다. 모든 장비가 내 몸에 딱 붙고 내가 수평을 유지할 때, 내가 유영을 할때 가장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공기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기 소모가 준다는 말은 같은 수심과 같은 시간에 다이빙을 했을 때 몸속에 축적되는 질소의 양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수중 세계를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비가 축 처져서 아래쪽 수중 세계를 건드리고 긁고 파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중성부력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중 세계를 보존하고, 또한 이 장비를 그 바닥에 드륵드륵 끌고 다님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 장비 손상도 당연히 줄여줍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중에 사실 개방수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굴, 난파선 내부 혹은 그 소위 스윔 스루라고 해서 동굴은 아니지만 좁은 어떤 그어 지역을 통과를 하면서 유영을 할때이 스트림 라이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세의 유선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에서 트림과 밸런스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트림 자세가 왜 필요한지 뭐이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세의 유선형도 어쩌면 유선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완벽 트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저희들이 수평 자세를 180도로 유지를 하면서 다이빙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게 트림에 부합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30도 각도 정도 들리는 것은 허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수평 자세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가 하면 이 머리는 이렇게 위로 쳐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자세로 이 뒤통수가 땡크 그 호흡기 1단계 뭉치와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그 후드 뒷부분이 좀 닳아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완벽한 수평 트림 자세, 이것은 강조하는 것은 180도지만 사실 어느 정도 들리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이 다리는 저희들이 킥을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거지, 유영을 할때 가만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종아리 위를 들 필요는 없죠. 그것도 쭉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그 플루트를 하거나 혹은 프로그를 할때 킥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쭉 하고 나면 이 자세로 쭉 유영을 했다가 다시 킥을 하기 위해서 살짝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드는 자세를 트림 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성부리움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굳이 들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장비의 유연성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본인들의 다이빙 할 때의 어떤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올려주고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상당히 뭐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좋아는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다이버들이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혹은 장비들이 바닥에 끌리거나 핀으로 걸어 다니는 이런 사진들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빙의 원칙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유선형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1단계 혹은 부력 조절기에 사용하는 호스들이 필요한 사이즈에 맞냐, 아니면 쓸데없이 너무 기냐,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길이의 호스로 처음 구입하실 때부터 강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호흡기 1단계와 2단계, 뭐 게이지 다 마찬가지고요. 호스들이 너무 길게 나옵니다.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다이빙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웨이트의 무게가 얼마인가? 내가 이 수트를 입을 때, 이 부력 조절기를 사용할 때, 이 핀을 쓸 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장비를 꾸준히 쓰면서 내한테 가장 맞는 웨이트 양이 얼만지를 알아야만이 수중에서 적절한 부력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요.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다이빙 하시고, 꼭 필요한 장비. 저는 뭐, 다이빙에서 액세서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다이빙에 나와 있는 모든 액세서리는 사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꼭 필요한 장비들을 적절한 곳에 넣어서 이것이 몸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서 끌려다니는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요 이야기는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포켓 바지가 있는데 여러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권하는 것은 사실은 네오프렌이 아닌 부력이 없는 다이빙 그 바지를 반바지 같은데 붙어 있는 이 주머니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스노클도 지금 오픈 워터 다이버 과정에서는 스노클 착용이 필수이고 또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이빙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수면에서 스노클 쓸 일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스노클을 쓴다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하시면 스노클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데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스노커를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면 이런 사이즈가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부력 조절기 특히요, 내 몸에 딱 맞는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이빙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뭐 필요한 부력만큼의 그 부력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너무 내 몸에 크면 이것이 드래그, 이렇게 나를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에 처음 투자할 때는
꼭 내 몸에 잘 맞는 장비를 확인하셔서 구입하시고, 또 다이버들이 이 장비를 처음 갖출 때나 그 교육하는 강사분들에게 반드시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그 몸에 완벽하게 부착한다는 말은 사실 그 저희들이 부력조절기 뭐 내 몸에 잘 맞는 거 사용해야 된다고 했고요. 사실은 라이트 뭐 나이프까지 이렇게 질질 몸에 붙여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시면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이 게이지가 땅에 툭 쳐져 있습니다. 이거 저 싫어합니다. 뭐 제가 싫어한다고 안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SMB, 나이프, 그다음에 라이트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주머니 안에서 보관하시고, 단 주머니 안에 있는 번지줄에 반드시 클립을 해서 둬야지 내가 한 가지 꺼내기 위해서 포켓을 열었다가 나중에 닫을 때 다른 게 빠져나와서 분실 혹은 대롱대롱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켓 사용도 사실은 적어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 정도 되면 이 포켓 안에 있는 어떤 액세서리들을 꺼내고 넣고 다시 고정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강사분들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MB를 이렇게 D링에 걸고 다니다 보면 그 자체가 좀 대롱거리는 것도 보기 싫고 아주 드물게 그게 풀어지면서 아주 물속에서 희한한 모습을 연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이 포켓은 저는 뭐 사실은 그 구글에서 가져왔는데 처음 봅니다. 근데 이리콘지라고 되어 있네. 이게 일제인가요? 이게 뭐 네오프렌이 아니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했습니다. 이 옆에 다이버 한번 보십시오. 이 극심한 장비의 그 비유선형화입니다. 설마 뭐 이러고 다이빙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유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유선형을 수조에서 취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하나는 내 몸 물속에서의 자세가 가급적이면 수평 자세가 좋겠고 장비는 모든 호스의 길이를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장비가 대롱대롱 매달리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유선형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수중에서 에너지도 아끼고 그득택에 당연히 공기도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뭐 나아가서는 어떤 감압배기 위험성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강령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유선형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